안녕하세요, 현주입니다. 저에게 몬스테라 알보가 두 개체가 있는데요. 약 8개월 전에 번식을 시키려고 잘랐었어요. 8개월이 지난 오늘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셨죠? 그래서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. 같이 살펴볼게요. 영상 속에는 이제 제가 추가로 구입한 개체도 포함되어 있어요. 바로 왼쪽에 있는 알보가 그 추가로 이제 폭락 이후에 제가 드린 알보예요.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삽목을 시켜서 번식을 시킨 개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꺼내 볼게요. 이 당시에 제가 요 두 개체를 샀을 무렵에는 알보가 굉장히 비쌌을 때였어요. 이 판장에 30만원이 넘는 때여가지고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알보를 사왔었죠.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배가 아프네요. 근데 이때 제가 알보가 처음이었으니까 키우는 방법을 잘 몰랐었거든요. 근데 잘 알았더라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성장을 더 빨리 이렇게 시키면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. 중간에 이제 판매를 한 개체들을 제외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알보의 모습이에요. 요렇게 남아 있어요. 이게 다 이제 두 개를 삽목해서 나온 개체들입니다. 요것만 빼고요. 이 알보는 이 판장 달린 거를 샀었는데 지금 벌써 잎이 몇 장이죠? 네 장이 됐네요. 세 장이 추가로 나왔어요. 이제 이렇게 좀 크기가 큰 개체는 자라는 속도도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알보 1호인데 바텀입니다. 확실히 바텀이 안정적이고 그 순화가 빠른 감이 있습니다. 요것도 이제 알보 2호의 바텀 묘이고 요건 아주 무늬가 아주 잘 나온 개체인데 크기는 좀 작지만 무늬가 정말 좋아요.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개체와 동일한 건데 얘도 무늬가 되게 좋죠. 크기가 살짝 아쉽지만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. 요거를 제가 89,000원에 몇 개월 전에 사왔었는데 잎이 안 녹다가 최근 들어 녹기 시작했어요. 잎이 살짝 아니지 많이 얇아요. 그리고 여기 벌브를 보시면 굉장히 두텁습니다. 그리고 바코드라고 하죠. 요 무늬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알보를 고르실 때 저렇게 눈자리와 또 벌브의 그 바코드 무늬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새로운 잎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무늬가 좋진 않더라고요. 네.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총채벌레가 한번 찾아왔어가지고 그 흔적이 살짝 남아있어요. 여기가 이제 신엽을 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. 이게 알보 1호 바텀 묘예요. 이게 순환은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뿌리가 많고 안정적이잖아요. 그런데 얘가 이제 자르고 나서부터 무늬가 이렇게 무늬 바보가 됐어요. 흰색이 이렇게 흰색 무늬가 많이 없죠. 성장은 잘 하지만 무늬가 약해서
예쁘진 않네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그 1호의 중간 묘였어요. 얘는 이제 거의 이제 하엽칠 상태인 것 같고, 이게 새로 나온 잎이었고, 이제 삽목 번식은 모체의 그 형질의 특성을 거의 담기 때문에, 이제 모체의 무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삽목 번식 이후에 나오는 그 새로운 잎들도 거의 이제 모체를 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살짝 뭐 변수는 있겠죠. 뭐 광량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알보를 고르실 때 적당한 거 고르지 마시고 무늬가 정말 잘 나와 있는 그런 개체를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요게 이제 아까 거와는 다른 이제 개체인데요. 확실히 무늬가 다르죠. 요게 이제 중간 묘였고, 뿌리도 많은 상태여가지고, 순화하는 데는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. 순화 이후에 처음 나온 잎이에요. 굉장히 작죠. 작은데, 잎 무늬가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삼반 무늬라고 하잖아요. 초록색, 흰색, 민트색, 요게 이렇게 잘 어우러진 잎이에요. 요런 애들이 이제 예쁘기도 하고, 또 이렇게 잘 키우는데, 무늬종 또 키우는 거에 또, 되게 편하기도 해요. 이게 잎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, 이제 점점 이제 나올수록 잎이 점점 커지니까 계속 이렇게 잘 지켜보면서 키우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은 개체예요. 요것도 무늬가 괜찮죠. 이번에 나온 새 잎은 크기는 좀더 작아졌어요. 근데 무늬가 잘 나온 편이에요. 이제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지금 제가 베란다에서 키워가지고, 그리고 요 잎은 이게 삽수 잎이었는데, 누렇게 이렇게 하엽이 지고 해서 그냥 제가 잘라줬어요. 그래야지 남은 두 잎에 영양분이 가니까요. 신엽이 나온 상태에서 삽수잎이 하엽졌을 때는 자르셔도 괜찮습니다. 요게 이제 그 무늬 좋았다는 그 모체입니다. 이 눈은 나오다가 멈추더라고요. 저쪽 눈에서 이제 신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순화 이후에 새로 나온 잎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는데, 그 다음 잎부터 조금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. 무늬는, 뭐, 얘는 좀 별론데, 다른 잎들은 잘 나왔죠.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잎인데, 크기도 좀 커졌고, 처음보다는, 그리고 잎의 무늬도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제가 베란다에서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, 아침, 저녁으로는 요즘에 많이 쌀쌀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저기 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팍 숙였어요. 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실내로 들여놔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새 잎을 물고, 나올 것 같고요. 이거 보시면 아직도 눈이 안 터졌어요. 제가 이제 이 삽수잎이 너무 이렇게 하엽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잘랐거든요. 근데 자르고 나서 뭐 눈이 뭐 금방 터지겠지 했는데 저 상태예요. 저 상태로 계속 얼음하고 있어요. 얘뿐만 아니라 저것도. 저것도 이제 삽수잎을 그냥 잘랐는데, 이제 눈자리 보시면 부풀어는 올랐는데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. 아, 이제 이걸 보면서 잎이 꼭 없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, 잎이 없다 보니까 광합성을 많이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뿌리는 많은데 광합성을 할 잎이 없으니까
그래서 성장이 아주 더뎌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식물에게 좋은 따뜻한 온도와 습도, 그리고 식물 조명을 뭐 짱짱하게 쬐어주면 언젠가는 신엽이 나오지 않을까요?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몬스테라 알보 두 개체를 삽목 번식해서 이제 8개월이 지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혹시라도 제 채널에 원하시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제가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에 뵐게요.